TCC 제목은 킹콩과 시. 시. 킹콩. 내가 잘 들어라. 그냥 이거 대학 때 얘기인데 주로 선생님이 찍는 TCC는 별로 내용은 없어. 그냥 감성만 건드려. 얘기 하나 해줄게. 선생님이 대학교 때 그 학교 옆에서 자취를 하던 형이 있었어. 근데 대학교 끝나면 집에 가고 싶지 않잖아. 왠지 자취하는 형이나 친구들 집에 가서 왠지 라면 먹고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왠지 자취방이라는 어떤 그 부모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공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그 형이 대학 때부터 대머리였던 형인데 머리가 없었어. 제목을 바꾸고 킹콩과 대머리로 바꿀까? 근데 그 형이 머리가 없었는데 한번 얘기했는데 내가 그 형한테 형이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형이 고민하길래 내가 한마디 했다가 그 형과 영원히 의절할 뻔했어. 형이 머리숱이 없어 보여서 내가 형한테 이랬지. 형 그 고민하지 말고 눈썹을 길어서 뒤로 넘겨 이랬어. 그랬다가 형한테 작살을 뻔했어. 근데 애니 어쨌든 그 형네 그 형네 집 가면 이제 그 형이 라면 끓여준다. 항상 라면. 근데 라면 되게 맛있어. 김치하고 라면을 먹는데 그 형이 라면을 끓여주는 동안에 보통 내가 동생이니까 내가 형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주는 게 맞는데 형은 꼭 그렇게 따뜻한 형이라서 라면을 자기가 끓여줘.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데 책장에 노랗고 그러니까 눈에 확 띄고 아주 얇은 책,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지.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이 하나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책을 꺼내봤다. 근데 그 책이 뭐였냐면 이런 시인이었어. 천상병. 혹시 몰라? 알아? 알지. 뭐 나 하늘로 돌아갈래. 가지고 뭐 소풍 어쩌고 끝나 그 얘기잖아. 근데 그 천상병이라는 사람을 나 그때 처음 봤는데 아, 본 게 아니라 책을 처음 봤는데 형이 라면을 끓이는 동안에 읽는데 그럼 읽어봤거든. 우선 내가 노란색을 좀 좋아해. 노란색인데 안에를 읽었는데 내용이 쉬워. 근데 뭔가 좋아 느낌이. 그래서 라면을 형이 끓여왔는데도 먹으면서 내가 책 그건 거의 있는 일이 없거든. 내가 거의 먹는 게 있으면 다 나 그 먹는 거에 집중하는데 이 시집 읽으면서 내가 뭔가 느꼈어. 좀 그때 내가 이제 시. 근데 느꼈는데 이형 천상병의 시 그 옆에 또 이름이 또 희한한 사람이 있었어. 기상동가? 기상병인가? 내 입속의 작은 잎. 기 뭐지? 선생님 찾아보세요. 내 입속의 작은 잎 인터넷으로. 기형도. 기형도. 맞을 거예요. 기형도. 김형도 말고 기형도 내 입속의 작은 잎 있나 봐봐. 알아? 맞아? 있을 거야. 맞아. 근데 이 사람 시도 딱 봤어. 딱 봤는데 우선 이 사람 시집 뒤에 적혀있는 문구가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 지금 말하면 아마 하나도 안 멋있는데 난 그때 그게 좀 멋있어 보였어. 이 사람이 천재 시인이래. 중앙일보인가 동아일보 기자인데 삼류극장에서 혼자서 영화를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대. 뭔가 천재가 죽는 걸로서는 상당히 그 엣지가 있다 싶었어 나는. 그래서 그 이 형 집에서 이 두 사람의 시를 보고 내가 우와 뭐 느꼈거든. 나중에 알았어. 대박 유명한 사람인 걸 내가 나중에 알았거든.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학기인가 선생님이 대학 때 이제 들은 과목이 시였어. 영미시. 영국의 시, 미국의 시, 영미시. 나는 이미 이 천상병과 기형도의 시를 보면서 그리고 김소월의 시 있잖아. 뭐 사뿐히 주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거. 뭔가 이렇게 느껴져서 내가 오, 오,
근데 뭐 영민씨 따위야 뭐 이런 생각으로 교수님이 앞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내가 영어과 학생이지만 교수님이 이러는 거지. 세계 모든 존재하는 언어 중에 시에 가장 적합한 언어는 영어래. 좀 이상했지. 왜냐면 우리나라 한글이 나 저거 봤잖아. 근데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시에 적합한 영어는 영어라는 거야. 그때 내 마음에 50-50, 50%는 속으로 이거였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내가 영국 문학, 미국 문학에 좀 빠지기 시작했어. 뭐였냐면 제일 먼저 그때 본 시가 발음하기 좀 이상한 시인이 있어. 영국에는 시인이 이름이 뭐냐면 워즈워스라는 시인이 있어. 들어봤어? 워즈워스? 근데 그 워즈워스라는 사람이 영국 시에는 대빵이거든. 근데 워즈워스가 생존하던 시기에 그만큼 대빵이 하나 또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이름이 좀 독특해. 코흘리지. 이 진짜 그래. 코흘리지. 따라해봐. 코흘리지. 그리고 워즈워스. 이 워즈워스하고 코흘리지 이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 당시 영국의 로맨틱한 시를 서정시 있지. 그 시의 대가 두 명인데 더 웃긴 건 코흘리지 여동생이랑 워즈워스가 결혼을 했나? 워즈워스 동생이랑 코흘리지가 결혼했나? 걔네가 인척 관계야. 우선 거기서 짜릿한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나서 그 워즈워스가 쓴 시 중에서 데포딜이라는 시를 내가 처음 읽었는데 그때 알았어. 우리나라 한글 못지않게 영어가 시를 썼을 때 아름다운 감성이 전달되는 거야. 그러면서 영국 문화와 미국 영어 이런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그전에 뭐 그냥 학점 따기 위해서 막 존나 외우고 막 이랬는데 문학 속으로 좀 빠져들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워즈워스의 데포딜 시는 뭐냐면 자기가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봤더니 온 천지에 데포딜 수선화가 펴져 있었다. 근데 아름다웠다. 내용은 그거야. 근데 그 시 자체 진짜 아름다워. 한번 나중에 읽어봐. 근데 그러다가 결국엔 다 뭐로 빠지냐? 인도랑 바꾸기지도 않겠다는 영국의 최고의 극작가. 이 사람은 이제 소설가지. 근데 이 사람의 역 딱 빠지는 거지. 딱 빠지면서 이제 어떤 걸 느꼈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모든 영어과 있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영어과. 모든 영어과에 가장 실력이 있는 교수님들이 섹스피어를 강의를 하신대. 그래서 그 학교에 섹스피어를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그 학교 최고의 영어 실력자래. 뭔가 과목도 섹스피어 희곡 그래서 신청서 딱 들어갔지. 그랬더니 뭐 유명하신 교수님이 와서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볼 때마다 난 대학 때 그게 생각나. 섹스피어. 근데 이 사람이 왜 위대한 사람인지 아냐? 이 사람? 이 사람 실존 인물이 아니래.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썰이 있어. 그냥 영국 사람들이 그냥 상상 속에 만들어낸 사람인 거지. 예를 들어서 삼국지 있지? 삼국지. 삼국지 누가 썼다고 얘기해? 황석영하고 이문열이라고 하면 죽여버릴 거다. 그거는 삼국지 중국말을 한국말로 바꾼 사람이고 삼국지 나관중이 썼다고 하거든. 근데 나관중도 실존 인물 아니래잖아. 애니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시 얘기하다 저기까지 빠졌다. 근데 추천하는 건데 워즈워스의 데포딜 꼭 한번 읽어보고 그 워즈워스 검색하면 코 흘리지 나와. 알았지? 코 한번 풀어주고. 끝.